내가 행복하면 당신도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사회적 기업의 아름다운 가치를 만듭니다. 여기 완주군 화산면에서 빵을 굽는 최미경 대표가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느리지만 행복한 삶의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완주 경천저 수지를 품은 화산면에는 사랑스러운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한 이 빵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인 빵집이라는 점. 누구나 들어와 고른 빵의 가격만큼 돈을 담아두고 잔돈을 거슬러 가면 되는데요. 가끔은 사장님을 볼 수도 있다네요. 전주에서 제과제빵 강사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케이크 디자인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작년부터 빵집을 운영하게 됐었죠. 저희 빵집 생기기 전에 이 공간이 문화지트 빨래터라는 주민들과 같이 문화활동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부터 처기 안에서 주민들과 같이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공예활동 프로그램도 하고 작가님 예술인들이 와서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활동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 하면 좀 빈 공간이어갖고 계속 이 공간이 제가 있으면서 그냥 자리 지킴이도 하고 그리고 여기 빵을 파는 수익금으로 빨래터까지 운영을 하고자 그냥 조그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빵집과 함께 운영하는 문화공간은 허물어져 가던 오래된 옛날 집이었습니다. 빨래터가 있던 옛집을 수리해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지금도 빨간꽃 대문 앞마당에선 빵집 손님과 마을 주민이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분야에서 최우 수상도 받으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아니요, 안 들어오세요. 드셔보세요. 얼마요? 지나가다가 있길래 들어왔어요. 예뻐가지고 가게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농사 일 하다가 잠깐 왔을 때 커피 같은 거, 빵 같은 거 쉽게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내가 맨 처음에 빵집 한다고 하니까 왜 거기 있다가 하냐고 되냐 했는데 저는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조금만 손님들 오면 좋겠다 유지할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저희 빵집을 방문을 해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작은 빵집이지만 개수에 비해 종류가 참 다양하죠. 완주 명소에다 빵이 맛있어 대부분 하루에 완판된다는데요. 그런데 무인 빵집 괜찮나요, 대표님? 무인 빵집으로 많이 처음에 운영하셨을 때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종류가 이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처음에 진짜 좀 신경을 썼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누가 만 원짜리를 놓고 가도 혹시 누가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염려를 했는데 어디를 갔다가 밤 8시에 와도 5만 원이고 만 원이고 돈이 그대로 저기 돈통에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아 진짜 해볼만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편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하기 시작한 김용현 씨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현재 완주살이 새내기인 체류형 귀농인 용현 씨는 아내와 함께 최미경 대표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빵 사러 들렀다가 취업까지 하게 된 경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완주라는 데로 저희가 귀촌을 하게 됐는데 아내랑 저랑 이제 아침에 그냥 빵이 먹고 싶어서 빵집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여기를 오게 됐어요. 검색을 해보고 그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대표님을 만났고 그 뒤로 이제 대표님이랑 서로 연락하고 지내면서 대표님이랑 그 한 번 또 빵으로 봉사활동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 활동 계기로 대표님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좀 여기 완주에 정착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대표님이 처음에 계셨을 때는 한 네다섯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15개에서 16개 정도로 제가 늘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더 늘려갈 거고 늘려가면서 이제 계속 이 완주 시골 농가분들의 로컬 푸드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오는 손님들한테도 좀 아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빵을 만들 수 있구나 좀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특히나 젊은 분이 이 시골에 온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특히나 10년 동안 능력 있게 10년 넘게 빵 일을 했던 그 능력 보유자가 여기 시골에 왔고 또한 저희 손님이었는데 저는 또 그런 사람 필요했는데 둘이 이렇게 잘 만나서 활동하니까 앞으로 진짜 이 빵집이 더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 청년이 오면서 아 시골에서도 충분히 빵집이 되는구나 하는 그 청년분 친구들이 보면서 오 가능성 있구나 라고들 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골 빵집이 커가면 저런 청년분들이 내려와서 이런 시골 빵집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창한 오후 최미경 대표가 어디론가 가는 모양입니다. 준비물을 점검한 후 차를 타고 가는 걸 보니 어디 멀리 가나 봅니다. 대표님 어디 가세요? 아 지금요 농가 방문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서 직접 빵 속에 넣을 그 재료를 구입하러 가고 있어요. 아, 그럼 뭐 주문해도 되는데 직접 가시나요? 지금 제가 가는 농가는요. 무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로 인증된 농가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차를 타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 바빠서요. 역시 최미경 대표의 빵은 로컬 푸드의 고장 완주 대표 빵이 맞았습니다. 있고. 품목 정하지 않고 방문한 손님에게 흔쾌히 내주는 무농약 당근. 와 정말 실하네요. 아니 이런 시골에 와서 사실 이런 화단면에 이런 뭐 빵집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안 했죠. 근데 와서 보니까 우리 초사장님이 맛있게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사위에 화산 지역 사회에 봉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여기 주변에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판로가 없어갖고 좀 못생긴 농산물들이 버려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오며 가며 손님들이 대부분 여기 농가 계신 분들이 이거 먹어 하면서 양파도 놓고 가고 당근도 놓고 가요. 그래서 그걸 활용한 빵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잼도 만들었고. 이번엔 텃밭까지 함께 나가보는데요. 여긴 가지 받친 것 같은데 가지도 갖고 가려나 봅니다. 가지로 볶아갖고 빵 재료 만들려고 하는데. 아, 초사장님 능력껏 해봐요. 가지빵? 그러니까 그래요? 들어보들 못했네. 나도 안 없으니까 한번 넣고 해도 한번. 재밌겠네. 답은 역시 현장에 있나 봅니다. 최 대표 눈에 보이는 건 모두가 빵 아이디어가 되니까요. 아 이걸 보면서 아 새로운 빵이 만들겠네. 그리고 빵이 안 되면 이걸 이용해서 차를 만들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저의 하나의 사업 아이템일 수 있는 거죠. 네. 이곳은 완주 봉동읍에 위치한 한 체험시설인데요. 최근 6주째, 일주일에 한 번씩 최 대표가 오는 곳입니다. 북적북적하죠? 바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제빵 수업이라선데요. 밀가루보단 쌀이, 빵보다는 밥이 익숙한 세대라선지 낯선 제빵 수업에도 아주 재밌어 하신답니다. 일단 기본 연륜은 탄탄하시니까요. 작년에 저희 마을이 공동체 그 활동으로
전통 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도자기도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완주군에 이런 지원한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문화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이 빵빵한 학교, 땡땡학교라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됐는데 저희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가공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가공시설을 오픈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빵 만들기 수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엄청 뜨겁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일을 기다리신다고 하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빵을 여러 종류를 만들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인기 있는 엄마가 인기 있는 어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수익보다는 지역사회의 가치 성장과 창출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기다리는 어르신 수강생의 설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서 최미경 대표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 아름다운 완주의 완성에 다가가는 큰 걸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시작한 지가 여섯 번째예요. 그래서 진짜 알아서든 이제 너무 잘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둥글리기 작업도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알아서들 너무 잘하시고 너무 없구나. 지금 너무 재밌어하고 빵집 내자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노는 것보다 낫지요. 그리고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맛은 어떻습니까? 맛있게 잘해요.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우리 아들이 참 맛있다고 그래요. 잘 만들었다고. 여기서 반일만 하고 그러시다가 여기 와서 빵을 만들고 만들어서 가족들한테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줬더니 칭찬도 받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 하세요. 그리고 지금 다들 몸도 안 좋으신데 빵 만들 때는 다 일어서 갖고 다 너무 재밌게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 때 너무 재밌게 가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의 야심작 연유빵. 노련한 어르신들의 손길로 빚은 빵이 드디어 오븐에 들어가는데요. 20분 후,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따끈따끈 연유빵이 바로 나왔습니다. 아, 빵이요.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색깔이랑 모양도 어르신들이 다 잘라서 했는데 잘 나왔죠. 직접 이제 빵도, 빵집도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빵을 바로 드실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은 그대로 포장해 집에 갖고 가신답니다. 거기에 전문 제빵 강사들이 만든 시나몬 롤은 서비스. 어머니, 할머니가 직접 만든 빵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수요일 오후 좋은 선물이 되겠죠? 저희가 이거요. 여기 옆에 선생님이 잘 알려주셔서 포장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가족끼리 이제 재밌게 먹으려고요. 남은 연유빵도 있네요. 양이 제법 많은데 혹시 이건 드시려고 남겨놓은 걸까요? 제 빵은요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주변에 관공서, 소방서나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고마움 표시하려고 저희가 따로 준비한 빵입니다. 저희는 지금 만드는 게 우리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빵들을 나눔은 활동으로 이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빵학교는 끝났지만 어르신들의 만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재료들을 들고 3, 4, 5 짝 맞춰가는 곳은 체험시설 2층의 식당. 한 끼를 직접 만들어서 다 함께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뭐 만드세요 지금? 이거 참말로 돼지 불고기에다가 오이 무침에다가 또 뭐 있어? 김치에다 그러죠 뭐. 아니 지금 빵 밑에서 좀 전에 빵 수업 하셨잖아요. 네. 원래 수업 마치고 여기서 식사를 같이 하세요? 예예. 예. 뭐 때문에 여기서 숙사를 하세요? 집에서 안 드시고. 아 집에 가느니 그냥 여기서 같이 여럿이 놀기도 하고. 낯설어서 설레었던 제빵의 시간은 끝나고 익숙해서 편한 시골 밥상의 시간. 내공이 깃든 손놀림 속에서 진정한 완주의 맛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뭐 있는 대로 갖고 와서들 해먹어야지. 농사 친 거 조금씩 있는 대로. 상추도 있으면 상추도 가지고 오고
집에 뭐 맛있는 거 뭐 찌개 끓여 올 거 있으면 그것도 갖고 오고 그래요. 돼지고기도 사다가 볶아서도 먹고. 이런 게 바로 최미경 대표의 어르신 제빵 수업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행복이자 가치, 함께라는 인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앉아서 계시다가 잡수고 조금 나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그래야 나이 잡순 양반들은 이제 모든 게. 비오면은 다들 또 모여서 또 칼국수도 해먹고 지난주에는 팥칼국수 해먹었어요. 제빵학교 방과 후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빵 덕분에 맺어진 인연으로 더욱 맛있고 정이 넘치는 한 끼. 보시는 이곳이 바로 훈훈한 시골 감성이 가득한 공동체, 그 현장입니다. 처음에는 오셔서 빵 굽는 시간에 기다려 집에 갔다가 다시 오셨는데 우리 기다리는 시간에 이게 맛있는 거 해먹자. 삼삼오오 어르신들이 생각을 모으셔가지고 우리 집에 상추 있어? 우리 집에 깻잎에서 나 오이 있어.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간소하게나마 이렇게 즐겁게 식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경 대표가 바라던 사회적 기업의 모습.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기업의 진심이 지역민에게 가닿는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직접 음식을 만드셨잖아요. 예. 이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밥을 좀 대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아, 재밌죠. 재밌고 저 선생님들한테 고마웠고. 왜 고마워요? 아, 우리 항상 저기 한 달에 한 번씩이지?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 위해서 빵을 만들어 갖고 우리들 주를 가르쳐 주고 또 그 만드는 빵을 우리들 다 각자 먹게 하고 이게 재밌죠. 마을이 재밌어요. 20년간 빵을 만들었고 완주 무인빵집에서 또 다른 제빵 인생을 펼친 지 2년째. 같은 빵을 굽지만 지역과 가까워졌음은 물론 사람이라는 큰 재산이 남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빵집으로 또 누구나 가르치고 언제든 배우는 공간 때문입니다. 이 집에 이 장소가 빨래터가 있었어요. 조그만하게. 근데 지금 물 길을 막혀서 물이 안 흘려서 지금 장독대만 놔 있었는데 그래서 빨래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집 안에 조그만 빨래터가 있어서. 근데 이게 보니까 빵집하고 바로 옆에 있네요. 보니까. 네. 원래 처음에 이 전체가 문화 공간으로 사용한 문화지트 빨래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유지하고자 수익금을 창출하고자 옆에 조그만하게 빨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최미경 대표의 무인 빵집은 믿음으로 운영하는 빵집이면서 소통으로 유지하는 회관, 또 지역 문예인의 예술혼이 빛나는 전시관입니다. 빵집 그 이상의 빵집은 완주군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힘과 한 시골 제빵사의 아름다운 꿈이 빚은 결과인 셈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일기장이 더욱 기대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골 지역에는 도시처럼 문화센터처럼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이 공간 내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아니면 조그만한 모임도 갖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유롭게 오가는 소통의 공간, 공유 공간입니다. 오늘도 최미경 대표는 빵을 굽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져 찾는 발길이 잦아진 요즘. 쉽게 소비되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되는 소중한 빵집이 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담아 봅니다. 이 지역에서 나온 생산물, 로컬 생산된 농작물을 가지고 건강한 빵을 만들고요. 저희가 빵집이 더 성장하게 되면 여기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속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더 확장하고 그리고 같이 주민들과 같이 문화활동을 하면서 이곳에 오면 언제나 사람들이 활짝 웃고 가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완주군 돼지성당 가는 길. 내평남짓 작은 무인빵집은 그 크기보다 큰 힘과 매력으로 가득합니다. 빠른 세상, 자극적인 맛에 길든 사람들을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너그러이 만드는 최미경 대표의 빵집. 앞으로 그녀의 사회적 기업 행보를 기대해봅니다.